응금지 평택. 더위가 완전히 물러가고 완연한 가을이 찾아온 10월. 철들고 싶지 않은 30대 오빠님들, 이번엔 낚시를 하러 가는 중입니다. 너 진짜 알 것 같아.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고대식이야. 짜증 유발하는. 넘버가에 새 친구의 목적지는 충남 예산의 예당 저수지입니다. 여기 있겠지. 지렁이 두 통만 주십시오. 얼마예요? 2천 원 하나에. 아, 그 상임이 두 통 사오라더나. 어. 자, 보자. 으이씨, 너무 작아졌다. 이거 좀 더 가볼래? 저수지가 와, 크다. 진짜 크다니까. 호수네. 바다다 거의. 뭐. 우와, 멋있다. 내가 생각한 거보다 크고 아싸리. 또 날씨가 흐리니까 운치가 있네. 야, 이거 오는 이유가 있다니까. 여기 잠깐만, 쭉 어디로 우회전 가? 여기서 우회전하란 말아 이거. 예, 우회전 끝까지 와서. 아, T자에서 우회전하라 말씀이시죠? 예, 예, 우회전. 예. 돌아서 창고 앞에서 우회전하면 여기 창 아까 만나는 길이잖아 이거. 그래. 아니, 창고 앞에서는 좌회전. 그래, 맞네. 창고 좌회전. 예, 좌회전 들어오세요. 창고 끼고. 예, 창고 뒤에서 좌회전하라 말씀이시죠? 예. 확 틀어라. 어, 좌회전 틀어요. 끝까지 들어오세요. 다 보이네. 우회전 오세요. 네. 끝까지 들어오세요. 알겠습니다. 끝까지. 와, 좋다. 장난 있네. 느낌 있다. 야, 이거 무슨 그거 관리 같은데 이거. 좀 뭔가 느낌 있다. 쭉 들어 계속 들어오세요. 끝까지 들어오세요. 끝 발음이야. 끝 정확하게 하세요. 끝까지. 확 트세요. 오, 이게 뭔데? 제카 콩나물. 콩나물? 콩나물 아니야. 콩나물. 막아서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다. 사장님 그거 계시나 한번 봐봐. 이야, 우리 저건가 보다. 이 우리 라인인가 봐. 맞아. 아, 여기서. 이거 내려가는데. 우와, 씨. 낚시꾼들 사이에선 모를 리 없겠지만 이쪽에 취미가 없는 분들에게는 생소해 보이죠. 아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수상가옥처럼 보이는 저것이 바로 좌대. 저곳에서 이들은 1박 2일을 보내려 합니다. 구가, 구가. 저 붕어는 좀 낚여요. 아, 지렁이 사왔죠? 네. 두통? 네. 저희 근데 낚시 완전 초보라 가지고. 전 낚시 한 번도 못 해요. 좀 가르쳐 주세요. 속성. 네. 아유. 그냥 이 바늘에 꽂아 가지고 던지 놓기만 하면 되죠. 가르쳐 줄게. 내가 생 초보자들한테는 낚싯대를 안 빌려주거든. 아, 그러세요? 아, 와. 낚싯대를 부러뜨린다니까. 아, 그러세요. 저 여기 석양리 큰 집입니다. 신양 석양리. 신양 석양리. 네. 신양중학교 나왔는데. 오, 진짜요? 47회. 저희 아버지 여기 큰 아버지들 되게 여기 계시거든요. 동혁이의 큰 집이 사실 이곳 근처. 30년 넘게 큰 집을 다녔지만 예당 저수지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랍니다. 여기 붕어 있어요, 사장님? 붕어 그래도 잡힌단다. 잡힌다고? 저희 몇 번으로 가요? 보통은 저수지의 안쪽으로 꽤 들어갈 수 있지만. 예, 3번. 우리 3번? 어, 요거다. 현재는 저수율이 낮아 좌대가 아주 가까이 위치하고 있네요. 한번 보자. 어? 어? 요거. 아늑한 공간에 TV, 에어컨, 보일러까지. 물 위에 떠있는 가관물 치곤 굉장히 잘 돼있네요. 야마 불 좀 켜라. 응? 불 좀 써봐. 불? 그거 켜봐. 아하. 말끔하냐? 응. 너무 예쁜 게 같다. 좋다.
바늘 조심해 이거요. 네. 바늘 미늘 있는 거라 찍히면 병원에 가야 돼요. 병원 가서 빼야 돼요. 예. 조심해요. 여기를 잡아요. 떡밥을 이제 여기 바늘에 달았다면은 이 뽕돌을 잡아도 되고 여기를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. 그리고 낚싯대는 이렇게 삐딱하게 던지면 안 돼요. 정면으로. 정면으로. 자, 손은 뒤로. 네. 이렇게 뒤로 쭉 빼. 네. 그래서 이렇게 던져. 그냥 놔가면서 이렇게 네. 낚싯대는 네. 날아가는 거예요. 네. 이쪽 저쪽 던지면 안 돼. 항상 이렇게 일자로 나가야 돼. 덜 나가도 안 되고. 네. 덜 나가면 다시 걷어서. 아, 일자로 이렇게 딱 다 일자로 돼 있는 거지. 아니, 그래. 이쪽 저쪽으로 동화가 헷갈려서 안 보여. 아, 맞아 맞아. 미끼 떨궈주는 자리에 계속 떨궈야지. 글로 모인단 말이야. 그럼. 아. 그래야지 소문이 난다고. 거기에 먹을 거 있다고. 소문이 난다고? 그러니까 밤에는 알아서들 내가 가르쳐준 대로 잘해야 돼. 네. 선생님 몇 시까지 계실 건데요? 3시 반이면 퇴근이야 오늘. 어디 가야 돼? 약속 있어요? 초상집 가야 돼? 우리 동창 모임 내가 회장이라 빠지면 안 돼. 아, 냄새 좋다 진짜. 저절로 굳구나 이게. 물 만나면 밑에 바늘에다 지렁이 끼워. 긴 바늘에. 긴 바늘이 지렁이 이렇게 통만하게. 네,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여기다 바늘 끼워. 아~ 바늘 끼워서 이렇게 아주 눌러. 바늘을 숨겨주고. 숨겨줘. 이렇게 꽉꽉 눌러줘. 아, 떡밥을 그렇게 던져. 그리고 여기서 던져. 슝. 하나 이렇게 꺾어. 해서. 형님. 네. 커요? 됐어, 그냥 달아. 보자, 니 얼마 크는데. 크다. 팔아 나온다, 니 코 낀다. 그렇다, 크다. 됐나? 아까보다 낫다. 막 넣어라. 어, 잘했다. 쥐가 던졌습니다, 이거. 꺾으면 야광이 터지고. 이게 틀려. 이게 불 들어온 거야 이제. 불 흔하게 돌았지. 오랜 시간을 투자해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어느덧 사장님은 초상집을 가야 될 시간. 사장님 최대한 조용히 해야 잡혀요? 아, 그래. 형님, 그런데 한 번 던져놓고 계속 놔두는 거죠 그냥? 아니에요. 또 건져야 돼. 안 된다 싶으면 건져 다시 던지고. 몇 분 한 번? 10분 한 번. 10분 한 번. 아니, 조심히 다녀오세요 오늘. 그건 뭔데 니? 거기 뭐 아버지 뭐 영화나 옆집 아저씨 같다. 이제 배는 떠났고 야, 내일까지는 이 좌대 안에서 새 친구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. 아아 거짓말. 와 진짜가. 어 진짜 바로 걸리더라니까 전법에. 보자 한번. 후아 후아. 근데 이마 길이 그건 맞다. 라인인데 좀 맞췄네 형국이. 딱 잡고 손이 뒤로 와야 돼. 약간 활 쏘듯이. 마 뜨르지라 이씨. 야. 응? 아 승질이 안 맞다. 형국이는 금세 따라하는 걸. 이 친구는 왜 이러는 걸까요? 아 이게 뭐 사는지. 뭐였다고 사라지게 되지? 또 던져야 된다 이거. 낚싯대를 들어올리면 떡밥이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캐스팅에 실패했다면 또 다시 떡밥을 뭉쳐야 합니다. 아니, 사장님이 방법을 가르쳐줄 것 못하겠다. 헐! 아 진짜 아 이제 얼마 나왔어? 오 얼마 끝 못한다. 한두 번 해서 될 게 아님을 깨달은 그들은 일단 허기진 배를 채우려 합니다. 떡볶이 할 거 먼저 주면 되지? 물려. 물 많다. 물 왜 많이 했는데? 물 너무 많은 거 같은데 물 많이 했나? 야. 어? 아니. 기다려. 물이 좀 거의 뭐 떡볶이 구워. 야. 고추를 버섯썰기로 넣어주고. 네, 난 빵 볼래? 응. 아씨 많다. 뭐 있어 이제. 니가 그랬다 이거 떡볶이. 보자. 보자. 긴장된다. 야, 너 요리를 못하면서 왜 계속 요리하려고 하는지 몰라. 와, 맛있네.
무슨 말이야? 야, 꼬시랑 더 풀어라. 그래. 아, 싱겁다니까. 밍밍하다. 이게 떡국 밥상 넣고 고춧가루 넣어라. 야. 맞아. 있는 거 없는 거 다 때리 박아야 해라. 이들어 가지고. 야. 이거 또 답답하네 이게. 마, 네가 다시 대답할래. 아니. 딱 조금만 있으면 없어도 되고. 조금 구색이 맞춰지는 것 같다. 맞나? 아니, 똑같은 맛이. 근데 설탕 좀 더 넣어도 된다. 아니다. 고추장 더 넣어, 아무튼. 아니다. 된 거 아이가? 아이다 직원이라고, 진짜. 그렇게 아이다, 아이다. 아, 양상 없어? 응. 누가 했는데? 제깎이야. 그 잘 따로 놈도. 맞죠? 그냥 따. 확실히 다된거 맞지? 다 됐나? 더 이상 진짜 성이 다 나왔나? 최서희가. 정성 나왔나? 아니 뭐라 배고픈데 그냥 씨. 나 근데 최서희지? 야 누구야? 누구봐라 일단 누구부터 누구보고 별로면 누구보고 별로면 뭐 뭐 다음에 또 잘 해먹고 다음에 진짜 아무 맛도 안 난다. 응 안 그 싱겁다. 어떻게 해야 되는데? 엄마가 기존에 물을 너무 많이 했다. 기존에 왜냐면 이게 아니 냄비가 크고 내 근데 좀 쪼리려고 해도 떡이 다 불어가지고 안 된다 이거. 이거는 뭐라 그럼 물고기 밥 주라고 그냥 이거. 야 아니 냄비가 이 크네 마 이 냄비 있거든. 그런데 저 떡볶이 그냥 참고 먹을 만한 맛이 아닌가 봅니다. 근데 국물 맛만 봐서 될 게 아니었네 아까. 아 맛이 하나도 안 배있네. 근데 오늘 좀 부진하네. 아니 아 떡볶이 솔직히 진짜 먹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조지네. 오뎅하고 떡에 간이 전혀 배이잖아. 야 천물아 씨. 근데 뭐 맛있다 이 정도면. 야 식 먹지 마라. 다 꼰나. 이거 엄마 같아. 먹지 마. 제가 이제 식빵이나 먹어. 그냥 그냥 애초에 물이 덜했으면 됐다. 그냥 저냥 먹었지. 아 계속 그냥 저냥. 빨리 치워라. 납치하자. 좋다. 어 고맙다. 와. 근데 네 물 왜 그렇게 많이 했어 아까? 좋다. 먹자 먹자 그냥 먹자. 맛은 없는데 재미는 있네. 지렁이 몇 마리 하는데? 네. 아니, 근데 내 지렁이 못 만지네. 아니야. 아, 근데 지렁이 안 징그러울 줄 알았는데 좀 징그러운데? 아니. 손 수시 넣어놔. 밑에 약간 많다. 아. 막 짜증나게 하니. 근데 진짜 징그러워서 못 보겠다. 야, 잡아라. 뭘 잡겠다, 너. 근데, 잡아. 야, 뭐 할래? 제일 많이 낚은 사람. 제일 먼저 낚은 사람. 어? 그래서 제가. 제일 먼저 낚은 사람. 너 시사 준비할 동안 자기. 방 안에서 그냥 가만히 너 있어. 텔레비 보기. 핸드폰 게임하기. 어. 헐? 헐?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내기를 하는 새 친구. 저녁 식사 준비와 뒷처리 면제권을 걸고 승부는 시작됐습니다. 기왕이나 잡아라.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는데? 아 저 대를 올리라. 대를 세워라. 대를 세우라고. 대 세우라니까. 들지 말고 세우라고 세우라고. 정말 짜증나. 야야. 그런데 이 사람들 낚시를 하러 온 게 맞나요? 입질이 온 것도 아닌데 한시도 조용할 틈이 없습니다. 아 이제 너무 징그럽다. 기다려. 야. 하늘에서 못 떨지. 야 정말 끝놀리기야. 아씨, 야,
어, 이게 잡았다.